바로 이겁니다. 다인이를 그렇게 만든 물건이. 검사님, 세상에 도대체 물건이 몇 개나 있고 또 누가 갖고 있는지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남은 시간 안에 그걸 다 모아서 수원의 방에 갈 수 있을까요? 제 도장도 있습니다. 어, 그렇지. 잠깐만요. 이 문양들 무슨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어린 시절에 드림타워에서 본 문양이에요. 12개. 모두 12개였어요. 특별한 능력을 가진 물건에는 이 문양들이 하나씩 새겨져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자와 팩트, 조세형에게서 가져온 사진첩과 카메라,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던 팔찌, 신부님이 가지고 있던 레이저 포인터와 반지, 그리고 라이터는 조세형이 가져갔고요. 아, 그리고 하승목 씨 도장도 있죠? 응. 그럼 9개는 확실한 거네요. 그리고 조세형에게 사람을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는 물건이 있을 거예요. 아! 아, 그거구만! 별장에서 봤는데 그것이 그 향수 같은데. 그럼 일단 10개는 확실해졌네요. 이제 우리가 알아야 할 건 나머지 2개의 물건이 무엇인지, 또 누가 그 물건들을 가지고 있는가겠군요. 검사님, 시간이 얼마나 남은 거죠?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